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아레카 야자랑 그 다음에 테이블 야자 비교 조금 하면서 그 다음에 키우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아레카 야자예요. 시원시원해 보이죠? 이거는 좀큰 사이즈라 가격은 조금 있겠죠. 요런 게 아마 한 저희가 지금 키가 한 1.2m 이상 되는 것 같고 폼도 좋긴 한데 이게 한 35,000원 정도 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더큰 사이즈, 이게 더커 보이죠? 이건 한 1m 70, 80 정도 되는데 이런 게한 저희가 5만 원 파나 그럴 거예요 아마. 물론 요 화분채, 그러니까 마카분에 심어져 있는 상태고요. 뭐 화분갈이나 그렇게 해서 파는 건 아니고 고체로 팔때 말씀드린 거고. 아, 일단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레카 야자는 테이블 야자에 비해서 잎이 약간 더 조금 더 녹색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잎이 이렇게 그 좌우 대칭처럼 살짝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약간은 붙어 있는 면도 있어요. 이거는 잘안 그런데 요런 거를 보면은 거의 이렇게 V자처럼 조금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완전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붙어 있는 면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면도 있어요. 이따 테이블 야자 비교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훨씬 더 떨어져 있거든요. 아, 요거는 더 그러네요. 요거 보시면은 거의 V자 모양으로 난다 싶을 정도로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아레카 야자는 뭐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청정 1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8m 정도 기준으로는 뭐 하루에 거의 1리터의 수분을 방출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공기청정도 되고 자연 가습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식물 같아요. 키우는 법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고 반음지 뭐 그런 데서 잘 자라요 집에서. 그러니까 뭐 직사를 받으면 오히려 끝이 타니까 직사광선은 오히려 안 보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뭐 생육 적정 온도는 뭐한 8도나 10도만 넘으면 잘 사니까요. 그러니까 바깥 베란다에 겨울 같은 온도는 뭐 5도, 7도도 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위험하고 오히려 이제 거실 같은 쪽은 따뜻한데 두시면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생장 속도, 아니, 생장 최적 온도 정도는 한 18도에서 25도 정도예요. 보통 집 온도들이 그 정도는 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 키우기 편하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레카 야자의 꽃말은 부활, 승리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까지 아레카 야자 이렇게 봤고 이제 테이블 야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테이블 야자고요. 테이블 야자는 지금 중품이나 대품이 없는 관계로 소품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품, 3.5치 소품이죠. 이게 아까 아레카 야자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한 녹색이라기보다 좀 진한 연두빛 혹은 연한 녹색이라는 색깔이 날 정도로 조금 같이 있으면 조금 확실히 흐려요. 이게 조금. 그리고 잎도 보시면 아까 그거에 비해서 아레카 야자에 비해서 확실히 이게 더 V자가 더 멀죠. 조금 더 떨어진 기분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잎이 그거에 비해서 만져보시면 그거는 살짝 뻣뻣하거든요. 아레카 야자는. 근데 테이블 야자는 확실히 더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요. 더 이렇게 만졌을 때. 그리고 뭐 탁상용 조그만한 야자다. 그래서 뭐 이름은 테이블 야자라고 붙었다 하고요. 이거의 꽃말은 마음의 소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키우는 방법도 이것도 아레카 야자랑 거의 흡사합니다. 최저 온도는 한 8도 정도로 그거보다 낮으면은 실내 월동하기 좀 힘들고요. 그리고 생육 최적 온도는 이것도 한 18도에서 25도 사이쯤이 가장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식탁이나 아니면은 그 공부방 책상 같은데 뭐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품들 뭐 모듬심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레카 야자 같은 건큰 걸로 거실에 큰 사이즈들을 하나 딱 놓으면 시원하고 아주 보기 좋고 아까 말한 대로 가습 효과도 참 최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테이블 야자와 아레카 야자 살짝 비교하면서 키우는 법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식물 튜브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